그리고 오늘 알려드린 겨울 기본템들은 어떤 식으로 서로 막 조합을 막 해도 전부 찰떡같이 잘 어우러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앨리스 펑크예요. 아~ 왜 쇼핑은 되게 자주 하는데 막상 옷장을 열면 입을 옷이 없다? 그건 바로 룩을 받쳐주는 기본템이 없어서예요. 아무리 예쁘고 화려한 아이템이 많더라도 기본 아이템이 없으면 다양하게 활용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내 옷장에 없으면 안 될 겨울 필수템을 준비했어요. 오늘 알려드릴 아이템만 갖춰두면 수백 가지 조합이 가능하니까 올 겨울 코디 걱정은 이 영상 하나로 끝내세요. 띠릿. 겨울 기본템 첫 번째, 아우터. 추운 겨울에 가장 중요한 아이템 바로 아우터잖아요. 필수로 구비해야 될 겨울 아우터 중에 하나는 얼죽코디를 위한 롱코트예요. 롱코트가 주는 그 특유의 쿨한 멋도 멋이지만 겨울엔 일단 춥잖아요. 다리까지 감싸주는 롱코트는 무조건 하나 있어야 해요. 그리고 살짝 오버핏으로 나온 코트에 이너로 막 여러 겹을 껴입어주면 한겨울 추위 그냥 무섭지가 않죠? 코트도 디자인이 진짜 다양한데요. 그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디자인으로 싱글 버튼이나 더블 버튼을 추천해드릴게요. 깔끔한 클래식에서부터 캐주얼 룩, 페미닌 룩 모두 흡수 가능한 디자인이거든요. 유독 추위를 많이 타는 체질이라면 더블 버튼 코트가 그 앞 여밈이 두 겹이기 때문에 조금 더 따뜻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아이템들이 모두 그냥 집에 있다면 발막한 스타일의 코트를 추천해드릴게요. 미니멀하고 세련된 디자인이라서 코트 그냥 하나만 걸쳐도 뭔가 옷자락 느낌을 낼 수 있어요. 그리고 컬러로는 블랙이나 카멜 컬러가 여기저기 그냥 무난하게 입기 좋아요. 의외로 카멜이 정말 다양한 컬러를 모두 흡수하는 맞는 컬러거든요. 그 다음에 그레이, 오트밀, 아이보리, 브라운 컬러들을 구비해놓으면 스타일링하기 좋죠. 또 겨울 필수 아이템으로 패딩을 빼놓고 말할 수가 없는데요. 롱패딩은 이제 패션이라기보다는 그냥 겨울 생존템에 가깝고요. 애매한 미들 기장의 슬림핏 패딩은 자칫 예스러워 보일 수 있으니까 요즘스럽게 활용도 높은 크롭 패딩을 추천해드릴게요. 영하고 트렌디한 느낌을 내고 싶다면 샤이니한 소재가 좋고요. 조금 난 포멀하면서 고급스럽게 입고 싶다 하면 매트한 소재가 좋아요. 그리고 이전 영상에서도 알려드린 것처럼 크롭 패딩에는 루즈하고 와이드한 하의를 입는 게 잘 어울려요. 와이드한 핏의 카고 팬츠나 데님은 캐주얼한 무드로 당연히 잘 어울리고요. 만약 캐주얼할 것 같은 패딩에 의외로 부츠도 잘 어울려요. 꾸안꾸룩에 부츠 하나만 신어주면 꾸꾸룩으로 변신 가능하죠. 그리고 패딩에 스커트도 잘 어울린다는 사실 아셨나요? 미니스커트에 니스탁스를 신어주면 발랄한 패딩 룩을, 미디스커트에 부츠를 매치해주면 우아한 패딩 룩을 연출할 수 있어요. 패딩과 코트가 어느 정도 갖춰있다면 이번 시즌 보너스로 꼭 있어야 할 아우터가 바로 무스탕 그리고 씨여름 자켓이에요. 쉽게 말하자면 무스탕과 뽀글이죠. 스타일도 살리면서 보온성까지 갖춘 아이템이라서 하나 있으면 기본템으로 두루두루 활용하기 좋아요. 요즘은 워낙 에코레더의 퀄리티가 좋잖아요. 또 가격대도 많이 저렴해지고 스타일도 다양해졌는데요. 리버시블 디자인이 많아서 무스탕으로도 입고 뒤집으면 씨어링 자켓으로 입을 수도 있죠. 특히 크롭 기장이나 미들 기장이 많이 나왔는데요. 트렌디함과 비율이 중요한 펑수이들은 크롭 자켓을, 그리고 캐주얼하면서 빈티지한 무드를 좋아한다면 미들 기장을 추천해드릴게요. 다만 라이더 스타일의 무스탕은 살짝 뭔가 예스러운 느낌이 들 수 있으니까 새로 장만한다면 블루종 타입이나 카라 재키 타입을 추천드릴게요. 무스탕에 블루 데님을 말하면 뭐 입이 아플 정도로 찰떡이고요. 여기에 그냥 요즘에 어그를 더해주면 한겨울 포근한 빈티지 레트로 룩으로 스타일링하기 좋아요. 그리고 씨어링, 무스탕에 진짜 잘 어울리는 게 가죽 소재거든요. 가죽 팬츠나 가죽 스커트를 매치해주면 100m 그냥 밖에서도 보일 정도로 존재감 넘치는 시크미를 뽐낼 수 있어요. 그리고 무스탕에 여름에 입던 쉬폰 소재나 하늘하늘한 원피스를 그냥 한번 매치해보세요. 로맨틱한 보헤미안 룩 연출할 수 있어요. 또 화려한 룩에만 어울릴 것 같은 퍼 재킷에 조거 셋업을 믹스 매치하는 것도 뭔가 쿨하면서 스타일리쉬하게 연출하기 좋아요. 겨울 기본템 두 번째, 상의. 한겨울에 그냥 단 하나의 이너템만 있어야 한다면 무조건 트릭이죠. 스타일링뿐만 아니라 목을 따뜻하게 하면 전체적으로 체온이 올라가는 겨울 방한템이기도 하잖아요. 터틀넥은 저처럼 목이 답답해서 잘 못 입거나 목이 짧아 보여서 꺼려하는 펑수이들도 있을 텐데요. 요즘에 하이넥 터틀넥 말고도 다양한 종류가 많이 나와요. 넥 부분이 여유롭게 주름 잡힌 터틀넥, 넥이 반만 올라오는 모크넥 등 체형에 맞게 입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터틀넥은 소매가 손등을 덮는 길이까지 길게 내려와요. 보온성에도 좋고 팔도 더 길고 여리여리 보일 수가 있어요.
너무 두꺼운 소재보다는 적당히 얇은 소재가 단독으로도 입기 좋고 레이어드 하기에도 좋죠. 기본템으로 무조건 갖춰야 하는 컬러에는 블랙과 아이보리예요. 이 두 가지 컬러만 있으면 한결로 모든 옷에 돌려입기가 가능해요. 가장 기본적인 스타일링으로는 블레이저나 코트 안에 단독 이너로 입는 거예요. 그럼 누구나 입기 좋은 꾸안꾸 스타일링이죠. 그리고 역시 터틀넥 스타일링의 꽃은 레이어드인데요. 셔츠와 터틀넥을 레이어드해주면 클래식한 멋이 살아나요. 아우터와 터틀넥 사이에 셔츠 하나만 껴입었을 뿐인데 룩이 완전 확 다르죠? 이게 바로 쉽게 옷 잘 입는 방법 중 하나예요. 요즘엔 맨투맨의 니트 베스트에 터틀넥을 레이어드해서 레트로스러운 멋을 살리는 스타일링도 많이 해요. 여기 좀 더 스타일링 레벨을 올리고 싶은 펑순이들은 컬러 포인트를 줘보세요. 터틀넥을 톤인톤 컬러 배색으로 매치한다던가 다른 아이템과 터틀넥 컬러를 포인트 되는 컬러로 깔맞춤한다던가 하면 틴으로 스타일리시한 룩을 완성할 수 있어요. 그리고 겨울 이너로 꼭 갖춰야 하는 아이템에는 니트가 있는데요. 기본 라운드넥 니트는 한겨울의 티셔츠 대신에 정말 따뜻하게 활용하기 좋아서 터틀넥이 정말 너무 싫은 펑순이들의 기본 이너템으로 강추드려요. 이런 얇은 니트는 얇고 가벼운 핸드메이드 코트에 잘 어울리고요. 벌키한 니트는 두께감 있는 오버핏 코트에 입어줘야 균형이 잘 맞아요. 그 요즘은 레트로 열풍을 타고서 V넥 니트도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여기 라운드넥 티셔츠를 레이어드하면 곱고 느낌의 캐주얼 룩으로 스타일링하기도 좋고요. 방금 전에 소개한 터틀넥과 레이어드하면 보온성 만렙의 레이어드 룩을 완성할 수 있어요. 그리고 완전 한겨울 필수템으로 V넥 가디건이 있는데요. 전 사실 터틀넥보다는 목이 길어 보이는 가디건이 훨씬 좋아요. 가을엔 가디건을 단독으로 입어주고 겨울은 레이어드용으로 많이 입는데 아우터와 이너 사이에 가디건 한 겹을 더 입어주면 포인트 주기에도 좋고 따뜻하기까지 하니까 일석이조잖아요. 여기에 가운데 버튼만 한두 개 잠가서 연출하는 건 이제 국룰인 거 아시죠? 여기서 꿀팁 하나 드릴게요. 이런 초초초 기본템들이 모두 구비되어 있다면 이번에 옷장에 네카라 가디건을 하나 더 해보세요. 네카라 포인트가 되면서 다양한 아우터에 레이어드하기 좋으니까 기본템 구비하실 때 꼭 참고해보세요. 겨울 기본템 세 번째, 하이. 겨울에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하는 하이템은 바로 와이드 울 슬랙스예요. 꾸안꾸룩의 정석은 슬랙스에 화이트 운동화잖아요. 슬랙스에 운동화를 신고 코트를 걸쳐주면 세상에서 그냥 가장 쉬운 롬코어 룩이 완성돼요. 기본적으로 블랙, 베이지 컬러를 하나씩 구비해두면 무채색이든 컬러든 상관없이 모든 아우터와 상의 컬러를 다 소화할 수 있죠. 그리고 오늘 알려드린 겨울 기본템들은 어떤 식으로 서로 막 조합을 막 해도 전부 찰떡같이 잘 어우러져요. 슬랙스에 롱코트를 거치면 깔끔하고 포멀한 룩을 연출할 수 있고요. 슬랙스에 패딩을 걸치면 유니크한 포멀 룩을 연출할 수 있어요. 요즘에 수트 셋업 위에 패딩을 믹스 매치하기도 하죠. 또 무스탕에 슬랙스를 매치해도 의외로 잘 어울리거든요. 여기 운동화를 신고 캡모자를 매치하면 주말 놀러나가는 룩으로 캐주얼하게 활용 가능하고요. 부츠나 로퍼를 신어주면 출근하기에도 전혀 손색이 없는 스타일리시한 직장인 출근 룩을 연출할 수 있어요. 그 다음 겨울 필수 하이템은 바로 데님이에요. 사실 데님은 사계절 내내 필수템이자 제가 가장 좋아하는 하이예요. 제가 또 알아주는 데님 러버잖아요. 겨울 룩에도 빼먹을 수가 없어서 한번 넣어봤죠. 직장인 펑순이들은 겨울 하이 베이스를 울 슬랙스로, 학생 펑순이들은 데님 베이스로 활용하면 딱 좋을 것 같아요. 데님은 어떤 아이템에 매치해도 룩을 적당히 드레스다운 시키면서 쿨하게 만들어주거든요. 특히 추천하고 싶은 스타일은 무스탕에 화이트 데님을 입고 부츠를 매치한 룩이에요. 부담스럽지 않은 이자벨마랑 스타일의 룩을 연출할 수 있어요. 이런 기본 팬츠들이 구비되어 있다면 그 다음에 갖춰놓으면 좋을 아이템이 바로 포듀로이 팬츠예요. 레트로 바람을 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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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온 팬츠인데요. 겨울에 따뜻하게 입기 좋으면서 은근 활용도 높은 아이템이에요. 포듀로이 팬츠는 부츠 컷 실루엣의 카멜 컬러가 가장 레트로스러운 무드를 즐기기 좋아요. 근데 이게 너무 부담스러운 펑순이들은 일자핏의 크림 컬러를 추천드릴게요. 크림 컬러가 뭔가 과하지 않으면서 은근 여기저기 다 잘 어울리거든요. 코듀로이는 특유의 두툼한 조직감 때문에 포근한 터틀넥이나 니트와 궁합이 좋고 빈티지한 느낌이 나는 아갈 패턴이나 노르딕 패턴과 또 잘 어울려요. 아우터도 복고 느낌이 나는 더플 코트나 패딩, 미들 기장 무스탕이 잘 어울려요. 이번 겨울 필수 기본 스커트는 플리츠 스커트가 있어요. 요즘 느낌 플리츠 스커트는 예전처럼 막 얇고 촘촘한 주름의 하늘하늘 소재가 아니라 폭이 넓게 잡힌 주름에 모시감이 있는 울이나 코튼 소재를 쓴 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페미닌한 느낌보다는 약간 단정하고 클래식한 멋을 살린 스커트들이 많아요. 뭔가 어릴 때부터 교육을 막 잘 받고 자란 요조숙녀 같은 느낌이랄까? 다리가 예쁜 펑순이들은 미니 기장 플리츠 스커트로 러블리한 프레피 룩을 연출하면 좋고요. 유교걸 펑순이들은 미디 기장 플리츠 스커트로 클래식한 룩을 연출하면 좋아요. 미니 스커트에는 크롭한 기장의 무스탕이나 블레이저로 트렌디함을 살리고 미디 기장 스커트에는 미들 기장 무스탕이나 코트로 클래식함 한 스푼 더해주세요.
여러분, 오늘 알려드린 겨울 필수 기본템 도움이 되셨나요? 오늘 알려드린 아이템만 있으면 아무거나 조합해도 그냥 다 잘 어울릴 테니까 이번 겨울 패션은 한 방에 빵! 끝낼 수 있겠죠? 펑순이들도 옷장에 어떤 게 있고 어떤 게 없는지, 또 이번 겨울에 추가로 뭘 구비하고 싶은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제가 참고 좀 할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도 많이 많이 달아주세요. 띠디.